안녕하세요. 저는 김용두 변호사라고 하고요. 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그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지금 변기사가 된 지는 5년 됐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개업을 하게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특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이제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물론 변리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뭐 이렇게 병아리 감별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돈과 관련된 뭐 애플 소송이라든가 뭐 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과연 이제 특허 상표, 신용신안 이런 게 과연 무엇인가 다들 아직은 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단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네, 간략하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뭐 심각한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에 이제 삼성하고 애플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과연 왜 디지털 상품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호가 되고, 어떤 거에서 이슈가 되는지 잠깐,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휴대폰이 옛날에 피셔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삼성에서 만들던 폰들이 다 저런 폰들이었습니다. 뭐 되게 다양하게, 뭐 지금 이거는 뭐 돌아가는 가로본등 뭐 이런 식으로 폰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카메라가 뭐 여기저기 달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피처폰이 이제 주된 게 이제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애플이 나타납니다. 아이폰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자체도 애플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나타난 제품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막 가지고 싶은 어떤 이상향이 되었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됐는데, 기존의 피처폰 시장이 이제 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은 상당히 저희 쪽에서는 디지털 상품을 관리하기는 잘 관리하고 유명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아이폰을 만들어 놓고, 삼성이 아시다시피 삼성이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삼성의 이제 추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것이 지식계산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제 뭐 특허 쪽으로 해서 애플한테 소송을 걸기도 하고, 이제 애플 쪽에서는 이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그 트레이드 드레스,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하고 애플 기사를 이제 접하시다 보면은, 애국심에 호소해서 예를 들어서 뭐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네모난 거면 뭐 애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이 있는 거는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삼성이 되게 억울하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10억 달러 배상 판결도 나왔었고, 물론 이제 배상액은 감액이 되겠지만, 그럼 과연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걸 보호하고 있느냐, 이게 나라마다 좀 각각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호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일종의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면은 어떤 분위기, 어떤 크게 보면은 외형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아, 아이폰 디자인을 보면, 아, 이건 아이폰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미국에서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 모양만 딱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미키마우스가 떠오르죠. 이게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겁니다. 상표라는 거는, 아까 이제, 네, 그 사과 모양, 이제 애플 로고 같은 게 이제 상표인데요. 그거 이외에도 어떤 그 외관이 주는 어떤 그 아이폰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애플의 제품이다라고 느끼고, 아, 이거는 갖고 싶다, 이런 어떤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좀 폭넓게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든 게 이제 미키마우스고, 네, 이게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건데, 이게 지금, 네, 이거를 이제 미키마우스라는 어떤
이거는 이제 상품으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그런 아까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지금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미국에서 보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폰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모양을 딱 보면은 이제 아이폰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걸 디자인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이제 디자인 폰으로서 보호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 이거랑 이제 삼성 처음에 갤럭시 S 처음이라는 걸 보시면 이게 딱 겹치고 이제 배치도 똑같고 또 하나의 쟁점은 저게 지금 뭐 전화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난 아이폰도 원래 애플에서 처음 했었는데 얘는 이제 삼성에서 따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인정이 됐죠. 그래서 삼성이 그 애플을 따라해서 이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이제 10억 달러 정도 평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정도 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의 지적 창작물 아니면 영업권 어떤 뭐 신뢰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나라마다 이제 서로 법익이 좀 다르고요. 보호하는 강도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산업이 많이 발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를 많이 해줘요. 이런 거조차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미국보다는 산업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하는 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보호를 안 해주고요. 그럼 이 부분의 특징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특징이 뭐냐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노벨을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만 해도 권리가 이제 저작권자한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레이드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그냥 폰을 사용해서 유명해지면은 그게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이제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출원을 해서 이제 심사 그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고 등록을 받는 권리에 대해서만 이제 특허나 상표를 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작권은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그런 식으로 각각의 법이 다 다르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뭐 특허라는 말하고 상표라는 말, 뭐 디자인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각각 보호하는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 한 10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뉴스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특허를 사고 삽니다. 특허를 어떻게 사고 파냐면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 노텔이라는 회사가 특허를 6천개를 애플이 45억 달러에 샀습니다. 이게 한 5조 정도 되는 돈이죠. 상당히 이제 많은 큰 돈인데 뭐 지금 이제 이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는 그 인텔이랑 붙었죠. 애플이랑 인텔이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당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공격용 아니면 방어용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고 파는데요. 보통 이제 애플이 좀 약했던 이제 통신 관련 기술을 자기네들이 개발할 인력은 없으니까 이제 기존의 업체들에서 한테 이렇게 45억 달러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은 또 이제 구글에서 125억 달러에 그러니까 약 15조의 모토로라 인수를 하면서 특허권까지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사실은 그 폰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입지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구글 폰을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특허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특허가 없으면 진입 자체를 못합니다.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선에 뭐 애플이나 뭐 삼성 이런 데서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일단 할 수도 없고요. 가처분 등에 의해서 못 팔게 하고요. 아예 수입도 금지해버리고요. 만약에 팔 경우에는 손해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3배 정도까지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고의로 이제 따라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시장 진입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특허를 거래를 하고 결국은 이제 특허권이 돈이에요. 지금 또 하나의 사례가 또 있는데 코닥이 옛날에 이제 그 필름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코닥이 이제 연구개발 많이 해서 그 스마트폰에 쓰는 카메라 이런 쪽에 특허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많이 이제 로열티를 제공하고 이제 쓰고 있는 셈이었는데 코닥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특허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허를 이제
팔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당연히 이제 애플, 구글이 나섰죠. 그래서 3점을 붙였는데 내심 한 26억 달러, 한 3조 정도의 팔리기를 기대하고 내놨는데 애플하고 구글이 손을 잡았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같이 사겠다. 그래서 가격을 5억 달러에 대표를 맞춰서 이제 샀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특허의 가격이라는 게 들쭉날쭉하고 뭐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비싸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또 가치가 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포를 들여서 특허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돈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네, 중요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큰 회사들만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제 만나는 작은 기업, 중소기업만 보시더라도 특허 때문에 많이 이제 피소를 당하고 실시를 못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특허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특허가 없으면 이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보호 수준이 높아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상표 침해를 하더라도 약간 뭐 배상이 또 작고 너무 좀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저희도 이제 뭐 한미 FTA가 되면서 미국 법제가 들어오기도 하고 보호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보호 수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특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뭐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식재산권이 뭐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의 의의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의 직접 참여의 결과물로 세무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여기서 이제 요소가 뭐냐면은 무형의 무형. 그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만져지거나 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글로 만들고 도면으로 그리고 아니면 뭐 그런 걸로 해야 이제 보이는 무형의 재산이고요. 그래서 무형이라 사실 가치를 평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0억 달러, 50억 달러에서 사고 파는 그 가치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가치평가라고 해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많이 이제 그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데 뭐 가치평가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죠. 네. 지식회사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목적은 그러면은 이런 뭐 특허나 아니면 기술이나 아니면 상표나 이런 걸 왜 굳이 나라에서 법을 지정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호를 안 해주면은 아무도 그 개발하려는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시를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누가 개인용 비행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화를 해서 비행기를 출시했습니다. 1억에 팔겠다. 1억에 이제 시장에 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잘 팔리다가 어떤 사람들이 반값에 그걸 베껴가지고 아니 나는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1억 정도에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개발한 그냥 하나 사가지고 똑같이 베끼는데 얼마 들지 않아서 5천만 원에 이제 반값에 팔게 되는 거죠. 뭐 동일한 기능의 반값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반값에 비행기를 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되겠죠. 아무도 안 사니까 처음에 이제 개발한 사람이. 그러면은 발명되고 이거 내가 개발해봤자 아무도 그러니까 뭐 망하기만 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베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나서서 개발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개발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일단 이제 국가에서는 개발한 사람한테 일정 기간에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점 기간 동안 이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 이익을 그 사람이 독점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거를 보고 계속 개발을 장려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제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지적 창조물이랑 영업상의 표시를 좀 나누는데
많이 들어보시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허, 뭐 실용신학,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저작권, 그리고 상표. 이렇게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각각 보호에 대한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특허나 실용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 어떤 기술, 이런 걸 보호하는 거고요. 디자인은 기술과, 그러니까 기능, 기술을 제외한 외관만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관 자체, 그걸 보호하게 되는 거고요. 영업비밀은 이제 공개하기는 싫은 그런 걸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안 하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많이들 예시를 드는데, 뭐 코카콜라의 배합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공개를 해봤자, 어차피 특허를 내놓으면은 공개는 당연히 되는 거고, 20년밖에 걱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영업 비밀로 가져가서 나는 100년, 200년을 하겠다. 근데 아무도 못 따라해요. 그 배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 비밀로 보호하게 돼요. 최근에 미국에서 홍우롱이 이제 듀폰이라는 회사한테 영업 비밀로 치피도를 당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예상하게 아직 뭐 진행 중이긴 한데, 네, 판결을 받은 적도 있고요. 요즘에 또 영업 비밀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작권은 또 이제 많이 뭐 이슈가 요즘에 좀 되기도 하는데, 뭐 요즘에 뭐 애니팡이나 뭐 이런 걸 뭐 다한테 차차차 이런 걸 어디서 따라했다, 저작권 위배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뭐 많이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뭐 가수들이 표절을 했다 아니다 뭐 판단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건 이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뭐 창작물, 그러니까 그런 공연이나 아니면 영상 이런 거, 뭐 기사, 아까 제가 이제 총괄한 기사들, 이런 것들 다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자한테 50년간, 이제 개정해도 70년인데,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의 권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뭐 상속도 돼서 상당히 긴 기간을 이제 보호받게 됩니다. 저작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사항의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뭐 기능, 뭐 외관 이런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 애플 이런 게 다 상표입니다. 뭐 상호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상표는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그 소비자에 대한 신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감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제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로고가 딱 박혀 있으면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그 제품에 대한 뭐 품질이라든지 그거에 그 제품이 주는 어떤 이득, 이런 걸 상상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생겨나게 되죠. 그런 신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 200년을 뭐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상표 같은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사실 더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눠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좀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허법은 정의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예, 고도한 발명, 이걸 보호해 주는 게 이제 특허법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 법칙을 이용했냐, 뭐 이제 고도하냐 아니냐, 뭐 기술적 사상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좀 특허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게임의 논리라든가, 뭐 369 게임 자체를 이제 특허로 받겠다. 좀 신기한 거긴 한데, 없었던 거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허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놓고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 아래 신기한 건 모든 게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발명을 제한을 두진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제한하는 주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신학권은 차이가 뭐냐면은 고도한 게 아니에요. 좀 특허권보다는 좀 고도하지 않아도 좀 간단한 거는 실용신학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뭐 보호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특허권 같은 경우는 모든 발명이 보호가 되고요. 실용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용신학을 받을 수 없죠. 어떤 물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용신학을 많이 받으시는 것들은 뭐 많이 쓰레기통, 이런 거 뭐 의자, 뭐 이런 것들은 실용신학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는 실용신학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전속기관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불법권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이렇게 독점할 수 있고요. 희롱신환 같은 경우는 10년, 딱 반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기술을 20년 동안 쓸 수 있겠다라는 특허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이거는 뭐 한 5년만 쓰면 없어질 거다. 이거는 뭐 더 좋은 기술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희롱신환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뭐 이런 거를 결합한 어떤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시각성이 있어야 돼요. 외관에서 보이는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안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자인으로 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책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책상은 디자인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건 이렇게, 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존속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디자인은 또 워낙 베끼기가 싫어요. 그 겉에서 볼 때 그냥 딱 보고 외형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기능을 만들거나 실제 제품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베끼기가 너무 쉬워요. 사진만 한번 찍어오면 베끼기 쉬우니까 그렇게 베끼기 쉽고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은 경우에는 심사를 무심사주의를 택해가지고요. 출원한 거는 거의 다 이제 등록이 되죠. 약간의 심사를 하긴 하는데, 그런 품목을 정해놓고 있어요. 뭐, 의류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옷 같은 것들은 워낙 회전이 빠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심사하는 품목도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권은 그런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 이런 거는 이제 상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10년 후에도 갱신이 무제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갱신해서 뭐 100년, 200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가 어렵죠. 예시를 제가 들어봤어요.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이 차에 어떤 지식성분들이 설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특허를 보시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시스템 아니면 뭐 연료전지, 요즘에 이제 연료전지 차가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자동주차, 요즘에 선정 많이 하잖아요. 자동주차하는 어떤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특허를 받을 수 있고요. 희롱신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고 주변에 이제 조금씩 개량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런 뭐 핵심적 기술이 아니라 뭐 백미러나 컵홀더 이런 것들, 그냥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희롱신환으로 받아도 충분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받으실, 근데 저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특허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이 차체 자체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가 되면 디자인 출원으로 이렇게 차를 그려가지고 디자인 출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 형상, 아니면 뭐 전방 램프 형상, 요즘에는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비슷한 디자인으로 앞에 뭐 전방 램프도 만들고 하니까 그런 게 다 디자인으로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표는 예를 들어서 카니발, 뭐 소레토, 모닝, 아니면 현대, 기아, BMW 자체가 이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기아, BMW는 상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차 한 대만 해도 그렇게 많은 기식계산권을 설정을 해놔야 되고 어느 하나라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보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설정 안 해놨으면 뭐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그 애플에서 밀어서 잡는 매제가 특허로 돼 있어서 정부는 뭐 피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많이 출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밀어서 잡는 해제조차 특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 패널,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기술,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걱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 요즘에 NT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통신 방법 자체가 다 특허가 됩니다. 이거는 요즘에 뭐 표준 특허라고 해서 표준으로 정해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지만 이제 돈만 받고 이런 식으로 베타권을 좀 줄인 그런 식으로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체가 디자인이니까 뭐 네모 둥근 모서리 외관 디자인 그것도 디자인 되고요.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콘 하나가 다 디자인 됩니다.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저 안쪽에 지금 네모나게 해서 수많은 디자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홈 버튼 자체도 디자인이 됩니다. 그 외관에서 보이는 건 다 디자인이 되고 요즘에 이제 캐릭터도 이제 보호를 더 디자인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 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실용 실험을 뺐는데요. 실용 실험은 문제는 좀 그다음에 저작권이 무슨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스트리밍 음악을 많이 들으시죠.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운을 받아서 음악을 바로 듣는 이런 게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니까 아무튼 스트리밍 음악 자체가 그 제공하는 이제 뭐 벅스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데서는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저작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이제 팔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S도 당연히 이제 저작물이겠죠.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에도 저작물입니다. 상표는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갤럭시 뭐 이런 불리는 것들이 다 상표가 될 수 있고요.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체적으로 풍기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미국에서 보호가 될 수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살펴봤듯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근데 이걸 나눠서 지금 하는 이유가 각각이 보호해 준다면 하나의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랑 외관이랑 예를 들어서 저작물이랑 상표랑 기능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다 따로 있고 그 법마다 또 다 다른 어떤 뭐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걸 다 아실 수는 없고요. 일단은 취재를 하실 때 아 이렇게 나눠서 권리가 설정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특허 침해다 아니면 저작권 침해다 이럴 때 아 이런 게 문제가 됐었구나. 야 뭐 저작권은 70년이니까 아 뭐 그런 것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설명을 드리면은 기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의 능력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것도 기술이 되겠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자동차를 잘 만드는 기술 아니면은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그냥 기술 자체가 재화가 돼요. 왜냐면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도 취급도 할 수 있고 물건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그것도 이쪽의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특허를 만들어 놔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기관에다가 아 이거 내 권리니까 보호해달라고 설정해달라는 그 요구가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특허를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은 기술만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 베끼든 누가 뭐 따라하든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억울하다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특허를 안 해놓으시고 공개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따라한 거죠. 그러면은 아 내가 개발한 기술을 만든데 억울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요 장벽으로 특허권을 안 해놓으시면은 그거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단실 그러니까 특허권으로 인해서 무단실시가 방지가 되고요. 그래서 특허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그림을 다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네, 고생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